안녕하세요. 꽃보다 마음이 예쁜 사람들의 공간 체크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양재 꽃시장에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때 양재시장에 딱 들어섰는데 잎이 유난히 작고 반짝거리는 화분이 딱 있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얘 아파하면 어떤 느낌일까? 너무 예쁠 것 같은데? 그래서 데려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바로 산초나무입니다. 네, 산초나무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산초나무 중에서 제가 가져온 화분의 이름은 기산초 또는 기러기 산초라고 부릅니다. 잎의 모양이 기러기 모양을 닮아서 기러기 산초라고 부릅니다. 이 산초나무를 딱 봤을 때 제가 이제 소포라랑 굉장히 헷갈렸어요. 근데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소포라는 잎이 반짝거리지 않고 또 이 산초나무는 잎이 반짝반짝거려서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소포라를 아파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도 좋아해 주시고 저도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아이라서 소포라도 다음에 아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집안에서도 키우기 쉬운 산초나무 아파해 보러 갈까요? 여러분들 이 영상은 무조건 힐링하는 영상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 힐링하러 한번 가볼까요? 그럼 시작할게요. 고고! 준비물은 기러기 산초 화분 1개, 아파 건조 매트 중사이즈, 꽃타지, 아파 보드판, 벨트, 꽃가위, 핀셋입니다. 아파하는 내내 기분이 좋았던 산초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었어요. 산초 잎은 새로 나오는 잎은 따지 않고 초록색으로 된 잎만 따서 아파했습니다. 자, 이제 아파를 해볼까요? 기러기 산초는 얇기 때문에 메시판은 제거하고 아파하겠습니다. 아파 건조 매트 위에 꽃타지의 부드러운 부분이 꽃을 향하도록 놓아주고 쭉 올려주세요. 모두 다 놓았다면 꽃타지의 부드러운 부분이 꽃을 향하도록 올려주고 아파 건조 매트를 영상처럼 올려준 다음 비닐로 두 번 감싸고 아파 보드판을 위아래로 대어준 다음 벨트로 꽉 묶어주세요. 산초는 처음 해보는 아파여서 매우 두근거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짠! 아파가 아주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아파 건조 매트를 교체해주면 아파가 더 잘 되겠죠? 새로운 아파 건조 매트 위에 꽃타지 그대로 옮기고 이대로 3일 동안 수분을 뺀 뒤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기러기 산초는 아주 예쁘게 잘 아파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파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영상처럼 톡하고 잘 부러져야 수분이 모두 빠진 거예요. 만약 툭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하루 정도 더 아파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파된 산초는 앞면은 아파 전 색깔처럼 진하게 그리고 뒷면은 좀 더 연한 색으로 아파되었습니다. 뒷면도 참 예뻐서 앞뒷면 모두 다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파가 잘 되었으니 보관도 잘 해야겠죠? 아파를 최상의 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아파 보관 봉투에 넣어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파하는 것 자체가 힐링인 산초를 아파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산초는 꼭 아파해 보세요. 영상을 보고 힐링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굿바이! 화분은 꽃시장에서 데려오면은 새로운 곳에 적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이 산초나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굉장히 신선하고 예쁜 모양으로 오래오래 잘 있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도 키우기 좋으니까 한번 데려와서 여러분들이 키워보시고 아파도 해보시기 추천합니다.